오늘은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19도를 기록하겠고요. 한동안 아침에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19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과 대구는 아침에 8도로 떨어지겠고요. 인천은 한낮에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아침 기온 6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기 동부 가평은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용인은 한낮에 18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막다가 금요일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昼と夜の気温差が大きいと予想されますので、健康管理にご注意ください。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